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장시호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을 추가로 밝혔습니다. 지난 2014년 12월 정유라 씨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딸 관련 청탁을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 씨가 군에 입대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손을 써달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자 최 씨가 흥분해 이 사장이 40년 인연인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장 씨를 붙잡고 1시간 넘게 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최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박 전 대통령을 평소 이사장으로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. 한편 당시 단단히 화가 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전화를 일주일 동안 받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최 씨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동계 영재센터를 설립했다는 게 장 씨의 주장입니다. 최 씨는 법정에서 즉각 이런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. 장시호 씨의 말은 진실이 아닌 게 많아 일일이 밝히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